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네 피셜 그놈 44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대피셜 그놈 멤버들 다 모였습니다. 자,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싹 들렸는데 갑자기 긴급 경보가 핸드폰에서 막 울리더라고요. 무슨, 아 맞아, 저만 지진. 네. 아 지진 났네. 저만 울렸나요? 저도 울렸어요. 지진. 난 꿈이 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그럼 꿈인 줄 알았어. 꿈이 내 꿈인 줄 알았는데. 아, 웬만한 네가 아닌 꿈이 다 내 꿈이지. 어, 맞아요. 새벽에 1시인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강서 강화에서 네, 1시 28분쯤에 인천 강화군 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야, 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울리잖아요. 이거 진동으로 그렇죠. 해놔도 경보는.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이렇게 울릴 정도면 전쟁 났구나. 아, 진짜 그 전쟁이 났다. 어, 화들짝 놀래가지고 싹 잠이 들다가 확 깼거든요. 맞아. 깨고 난 다음에 계속 못 자가지고 아, 6시인가에 자서 5시인가 저는 잤습니다. 보고 그 생각했는데 왜 인천에서 지진이 났는데 경기도 사는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강화면은 경기도랑 가까워요. 아, 그래요? 경기 북부잖아요 또 서민 씨는. 강화가 근처에 있구나. 북동부니까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남양주면 아, 가까운 거죠. 엄청 가까운 거죠. 아, 네. 가깝구나. 네. 아, 오히려 난 더 가깝지 나는. 네. 파주 일산이니까. 네. 어떤 분들은 누워있다가 침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맞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민감한 분들은. 민감한 그래요. 네. 느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진짜 네. 제대로 흔들렸네. 어디 사시죠? 저 서울. 아, 용산. 용산 제일 비싼데. 부유층. 때마다 여행 가시고. 그렇죠. 네. 부럽다. 네. 다행히 이제 바다에서 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인명 피해는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보도된 거 보면 네, 다행이긴 한데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진 소식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점점 네. 이제 지진 이야기가 많이 포항 지진도 그렇고 지진이 좀 이제 우리나라도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원래 지진 많이 나요 한국. 아 그렇죠. 그런가요? 역사적으로 네. 많죠. 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때는 뭐 단위가 없었을 거 지금 단위랑 틀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뭐 무너지는 거에 그렇죠. 대한 것들을 적는다거나. 네. 근데 이제 지진이 사료에 적혀져 있을 때는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도 있어요.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네.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렇죠. 일어나는 아~ 어떤 그런 전조적인 현상으로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네. 쪽은 네. 지진 많이 나요. 아~ 원래 지진 기록 그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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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사계도 많이 나오고 네. 여기선 겪어본 사람 없죠 지진. 다들 겪지 않았어요? 직접 겪어본 사람 없어요. 부산 있을 때. 진짜? 부산 쪽으로 그렇죠. 예. 그때 경주 크게 포항. 네. 포항 이제 수능이 밀렸잖아요. 네. 그때는 저 서울이 이미 올라와 있을 텐데 네. 그 말고 부산에 있을 때 있었는데 어느 정도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아예 땅이 흔들리는 게 이런 거구나 딱 정도지 뭐 위험하거나 이런 게까지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짧게 하고 딱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마 포항이 있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속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바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실까봐. 뭐 네. 책상 밑 같은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빨리 굉장히 분개하셨던. 빨리 어머니 두고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분개하셨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이제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네. 그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게 자기 혼자라도 나가겠다고 막. 혼자서 나가셨다는. 뭐가 더 나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나가는 게 나아요? 아 위험해요. 엘리베이터 다 정지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바로 문 밖에 10m 안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빠르고 층을 내려가서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안 나가는 게 빠르고. 저희 집 22층입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위험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쓸지. 아니 근데 그 정도 빌딩이 타격을 입을 정도면 그렇죠. 내려가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차피 이렇게 커서 무너질 거면 내려가다 죽는다. 가지 말아야 했는데 아버지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아버님 캐릭터 착각.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네. 어머니 굉장히 대범하거든.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워낙 자주 오니까 내진 설계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지진이 오는 걸 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그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아니면 아 또 네. 그러나 보다 책상 딱 잡고 그냥 네. 끝났다 그냥 이러고 말고 그
유학가시는 일본으로 유학가시는 분들 네. 있으시니까 네. 그분들은 한 번씩은 무조건 겪어와요. 아, 저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도 겪었네요. 제가 아. 오사카에 옛날 여자친구랑 여행 갔었는데 아. 네.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날 오사카에서 120년 만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아. 거기에 잡힌 거예요. 네. 트레인을 타고 가다가 아. 트레인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토 사원 근처에 있었는데 네. 아,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태풍이 온 것처럼 강풍이 정면으로 오는데 그게 바람이 분 게 아니고 땅이 흔들렸던 거야. 와~ 바람이 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 몸이 뒤로 흔들렸어요. 오, 그럼 그 여자친구 혼자 아, 그 110년 만에 온 거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몇 년 전에. 여자친구 그, 혼자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거기 너무 놀라서 그냥 서로 그냥 딱 붙잡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갔는데 예, 지진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 바람에 방송 빵꾸를 내면서 여자친구랑 일본 가게 다 걸렸죠. 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110년 만에 110년 만에 때문에 걸려.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부터도 없었던 지진을 네. 만나가지고 그래서 네. 오사카에서 그때 제가 YTN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오사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해서 오사카 네. 현지에서 지진을 알려주는 거 네. 현지 특파원으로 여러 방송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일본의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네. 번역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일본 방송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네. 네. 왜냐면 오사카는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지진이 잘 안 오던 지역이니까 네. 속보 때리고 예능 하다가 갑자기 밑에 한 줄 딱 뜨는 순간 다 정지되고 지진 얘기만 합니다. 이거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전화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기계 보니 희극이에요. 왜냐면 이게 평생 풀 수 있는 소리야. 맞아요. 네, 내가 안 다쳤으니까 일단 네. 내가 안 다쳤으니까 당신은 엄청 쫄렸죠. 당시에는 일본을 터뜨리고 싶었어요. 몰래 여행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아니 심지어 너무 놀라운 거는 네. 그 넓은 오사카에서 오코노미야키 맛집이 있었어요. 네. 맛집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라서 자기가 다 짜왔어요. 여기 가야 한다 네. 여기 가야 한다. 오코노미야키 맛집을 갔는데 청정구역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나왔었던 팟캐스트 댓글에 오창석 씨 지금 오사카 그 오코노미 맛집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댓글로?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것도 모른 척이 한다. 이거는 왜냐면 일본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겠지. 댓글도 안 달았어 심지어. 근데 못 왔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바로 걸렸습니다. 아니 댓글이 무서운 게 야 그걸 어떻게 알아보지? 요즘도 오창석 씨 동선은 실시간으로 댓글 다 올라와요. 지금 김해공항에서 혼자 비행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맞아요. 지금 부산 어디서 식사하고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계십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아, 연예인이네. 신기하다.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예 못된 짓을 하러 가야 네. 돼요. 그럼 자기도 거기 온 걸 말 못하니까. 네. 어설프게 못된 짓 하지 말고 정말 크게 나쁜 짓을 그 공간에 자기도 있었다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여자친구랑 모텔에 갔는데 그 거기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이 잘 보고 있어. 아니 요즘은 어디 가면 어디 가든 뭐 캠핑장 가도 한 두 분 세 분 정도씩은 다 이제 뭐냐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예 유명한 됩니다.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유명한 것도 아니고 어지간하게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원래도 안 되지만 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지진 경험 이렇게 있으시고 우리 뱃쌤은 없으시죠? 조금 예전에 민감해갖고 조금 제천에 지진 났을 때도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때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약한 지진도 좀 느껴지시는구나. 네. 좀 민감하신 분들 그 되게 높은 고층 빌딩 같은 경우 일부러 약간 흔들리게 설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왜 흔들리게 설계해요? 아, 진동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게 네. 약간 유연함이 네. 약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사람이 느낄 정도가 절대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무서워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기도 있겠네요. 하고 실제로 본인은 느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바람에 흔들려도. 네. 건물을 흔들리게 짓는 건 너무 충격적이다. 아 근데 약간 조금. 약간의 미세한 진동이. 네. 아 근데 네. 이거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태풍 올라올 때 저희 집 초대하고 싶네요. 저희 본가. 강 바로 앞에 22층이라서 매번 흔들립니다. 아 집이 흔들리게 느껴져요? 아니 100% 느껴집니다. 이거는 눈감에도 느껴질 수밖에 없을 만큼 흔들립니다. 이렇게 네, 일부러 진짜로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로. 거기도 그렇지 않아요? 해운대 그 맞바람 치는 데 있죠. 되게 비싼 아파트. 거기도 엄청 흔들려요.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거기는 안 흔들려도 그렇게 짓지 않을까요? 집값이 얼마인데? 저는 굉장히 둔해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20살 이후로 사는 집들이 다 살던 네. 집들이 기차가 지나다니는데 옆이었어요. 다. 네. 무조건 잘 사는 데 살았구나.
아니, 거기서 싸. 거기서 싸요. 왜냐면 시끄럽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은 5시 몇 분이면은 첫 그렇죠. 네. 그게 가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을 살면서 제 옆에 지하철이 지나다닌다는 거를 인지해 본 적이 없어요. 무딘가 무뎌가지고. 무딘가. 네. 저 너무 부러운 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네. 아, 그럴 수 있지. 어. 오히려 주택에서만 살았으면 더 오히려 부자의 상징일 수 있죠. 저는 주택에서. 아빠가 그 농사 짓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주택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지진 오거나 뭐 전쟁 나거나 이러면 엄마가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그냥 집에 모여서 같이 죽으면 된다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네. 네. 그래서 맨날 진진 오면 이렇게 손잡고 저녁 먹자 네. 그랬었어요. 아니 그런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다들 이제 가족을 찾아서 가잖아요. 네, 가족을 그렇죠. 구하겠다고. 그런 거 보면 항상 생각하거든요. 난 누굴 구하러 갈까. 아코. 아코는 늘 같이 있으니까 집에 만약에 있었다 치면 고양이만 있으면 누구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구하시지 않겠다. 아, 엄만 다 아니고 이렇게 진짜. 여기서 죽으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또 이게 완전 바다에서 난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인명 피해 있는 지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 자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 스팀 청소기 광고입니다. 우리 가족과 아이를 위해 진짜 99.9% 살균이 되는 스팀 청소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앤데커 스팀 청소기는 살균 소독 기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살균 소독이 가능한 72도 이상을 청소하는 내내 유지합니다. 바닥 살균은 기본이며 아이들 장난감과 용품 살균, 주방 청소, 침구류 살균, 욕조와 변기 살균, 거울 얼룩과 물때 제거 등 다섯 가지 액세서리를 조합하여 원하는 모든 곳과 제품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단 15초 만에 강력한 스팀이 분사되어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며 대용량 물통으로 오랜 시간 스팀 청소가 가능합니다. 블랙앤데커는 에이스도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홈픽 서비스로 전화로 접수하면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 가고 수리 완료 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묵은 때를 깔끔하게 벗겨주는 블랙앤데커 스팀 청소기를 MZ한기획 고객분들께만 특별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MZ한기획 청소기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보니까 이 블랙앤데커에 나오는 제품 다 산 분도 있더라고요. 네.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수공구도 샀다 막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스팀 청소기가 제일 궁금해요. 뭔가. 저 요거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침구류 세탁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사실. 매번 그렇죠. 세탁하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요걸로 한번 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요 스팀 청소기, 수공구 세트, 그리고 진공 청소기에 이어 이제 블랙앤데커 모든 제품들이 M장기획과 콜라보를 하면서 다 대박이 났거든요. 요 스팀 청소기도 많은 분들이 엄청난 호응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블랙앤데커 믿고 쓰는 자, M장기획 콜라보 블랙앤데커 스팀 청소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구름에서 신제품 출시됐습니다. 마치구름처럼 진정의 밤은 마유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으며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는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 넣었습니다. 자,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에 필요한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마취그룹의 제품이기에 향유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마취그룹 같은 보습크림은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요. 사용하기 쉽고 평소에나 여행 가실 때 편하게 휴대하실 수 있게 100ml 두 개 박스 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버전과는 다르게 오일과 왁스의 비율을 맞춰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보습력을 강화했습니다. 역시 향 향유 무첨가의 순한 제품입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제 친구 중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자꾸 여자친구가 뽀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봤는데 진짜 거짓말로 입술이 맨날 그렇죠. 터 있어요. 막 하얗게. 아, 그럼 좀 힘들지. 그 제가 이 마취구름 그때 저한테 샘플 몇 개 주셨잖아요. 네. 그거 하나를 걔한테 주면서 자기 전에 이걸 듬뿍 바르고 자고 아침에 세수하자마자 이걸 발라라.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봤는데 입술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질이 하나도 그렇게 없잖아요. 네. 각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탐스럽습니다. 진짜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효과 네. 봤다고 자기는. 어떻게 그럼 정작 김재원 선생님은 많이 뽀뽀 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아니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하면 안 돼. 맞습니다. 어찌나 하든지. 네. 입술 튼데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럼요. 예, 예, 예. 짱입니다. 마치구름처럼 진정의 밤 강추입니다. 네, 진정의 밤 멀티밤으로 쓰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구름 같은 크림의 멀티밤이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15분의 마법 아이세라 프리미엄 빙하 머드팩으로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방치된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은 칙칙한 피부의 원인이 되고요. 또 탈락되지 못한 각질은 모공을 막아서 잦은 트러블 발생까지 시킵니다. 노폐물은 쫙 패주고요. 영양과 미네랄은 쏙 넣어주고 피부는 탄력있게 땡겨주고 모공은 쫀쫀하게 조여주는 귀하고 우수한 빙하 머드의 효과로 넓고 늘어진 모공이 팽팽하게 조여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빨 살리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한정 수량 50% 할인 이벤트도 있고요.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구매자들의 찐 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저희 저태부터 함께하고 있는 의리의 아이세라입니다. 수면팩 좋다는 얘기 이제는 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네. 자 수면팩 그리고 클렌징 폼 머드팩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단품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 실내 아이세라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1월 한 달 동안만 머드팩 1 플러스 1 행사 라서 4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네. 팩 브러쉬까지 드립니다. 이 머드팩 손으로 바르면 손톱 사이에 계속 끼거든요. 네. 근데 팩 브러쉬로 바르면 훨씬 부드럽고 깨끗하게 바를 수 있고요. 선물 세트 구매하시면은 3,000원 할인이 되고 네. 500개 한정입니다. 요건 네. 머드팩 50% 반값 할인 2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또 팩 브러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네. 기왕이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할인가에 구매하시고 팩 브러쉬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아, 한 번도 안 다뤘던 역사더라고요. 저희가 신라를 한 번도 안 다뤄가지고 네. 신라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네. 김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신라 하면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유신. 자 그리고 자주 찾아가던 기생집에 안 가기 위해서 말목을 잘랐다. 오, 이거 아시네요? 아, 이건 어릴 때 위인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 이거는. 말목... 자기가 타는 말에 목을 잘랐다고요? 와, 서민 씨 몰라요? 응. 모르는구나. 말목 자른 김유신. 노래 있잖아요. 노래 말목 자른 김유신. 있잖아요. 아, 진짜 그 의미 그 의미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의 백인 뭐 위인할 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너무 나쁘네. 네네네네. 자기가 가기 싫으면 자기 발을 잘라야지. 왜 나 말의 목을 왜 잘라요? 아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왜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화랑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그 얘기는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해서 타긴 했지만. 네. 네. 오 다들 아시는군요. 네. 네. 이게 그거거든요. 음주운전 했거든요. 네. 아니 술 먹고선 늘 네. 가던 첩 집에 갔는데 대리기사님 목을 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말이 뭔지야 사실은. 내가 갔던 데 그냥 간 건데. 사실 뭐 김유신에 대한 얘기는 김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로 김유신이 영웅화된 부분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장 그리고 삼국통일 여러 가지 우리의 근대의 어떤 무엇인가가 김유신을 영웅화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네네네네. 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화랑이 무예도 뛰어나지만 얼굴도 미모도 뛰어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김유신도 굉장히 꽃미남이었을 것이다. 맞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화랑 가지고 얘기한 비 나오고 막 누구지? 누구죠? 네. 방탄소년단의 비. 네. 비하고 네. 그 화랑을 박서준 나온. 네네. 아,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 드라마가 네.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화랑들이 나오는 드라마 저 보진 않았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원래는 화랑은 사실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총알바지지 총알바지. 맨 앞에 나가서 화살바지. 화살바지를 해갖고 가장 길을
올려주는 그래서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은 우리나라 신라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어떤 박서준 씨가 나온 게 그냥 제목 자체가 화랑이네. 정직하게 간다. 아니 근데 그 잘생긴 애들을 왜 앞에다 세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죽기 싫고 징집병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언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특정한 사람의 그 물불 안 가리는 네. 희생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뭐 마약도 먹이고 먼저 네. 독전대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어린애들을 쓰면서 그런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쌤께서 확인해 주시겠지만 이제 야사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왕 남색 취미가 있는 왕의 기쁨조 역할도 했다. 아. 라는 이야기까지도 전 들었어요. 그건 이제 야사고 화랑도 화랑과 낭도인데 네. 이게 그 꽃미남 이미지가 있는 게 화장을 네, 그렇죠. 특히 화랑은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네. 화랑은 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제도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애들을 뽑는 거예요. 네. 뽑는 방식이 뭐였냐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어떤 애가 진짜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어쩌면 네. 정치적으로 뛰어난 친구인지 알 수 없으니 풀어놓은 거예요. 몇백 명을. 그리고 놀게 해라. 아이들을 놀게 해라. 놀게 그 해라. 안에서 사회성을 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 네. 우두머리가 여자였어요. 근데 표현 사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녀라고 돼 있거든요. 네. 미녀 둘을 나눠서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서로 네.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했는데 이제 여성이 한 명 껴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그다음부터는 없애고 네. 남자애 중에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네. 여자처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했다라는 게 있어서 네. 그 화장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꽃미남 이미지 네. 같은 것들이 좀 사극 같은 데서 그리긴 하는데 그들이 뭐 잘생겼을지 알 수 없는 거고 제 인류학에서 보는 거는 이 표시로 네. 신분의 등급을 그렇습니다. 네. 네. 얼굴의 표시라 분장을 하면서 신분의 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저기 이게 사실은 신라가 위에 대륙의 유목민의 전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을 수 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남아있는 이렇게 그림이나 그런 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신라 그림들은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걔네들이 무덤에다가도 네. 그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마총 뭐, 같은 데 있죠. 네, 네.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던 신라 사람들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네. 뽀예요. 다 뽀예요. 뽀얗고 어립니다 좀. 네, 그런 것들이 있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칠인데 마치 예쁜 미인 네, 청년인 뭐, 것처럼.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거고 네. 역사서 속의 것과 이제 인류학적인 것과 고고학적인 것을 다 합쳐서. 사실은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이해는 사실은 편협된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 화랑도 하게 화랑과 낭도가 이렇게 나눠갖고 화랑이 이제 아마 고위급들 네. 자제고 그치. 낭도들은 같이 이제 네. 그 밑에서 어울리는 네. 해서 같이 이제 싸우는 애들일 텐데 솔직히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사실 잘 안 남아 있어요. 그 무엇인지 미실에 나오는 향도들 네. 일종의 그 밑에 있는 수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형화죠.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네. 좀 창작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뭐 화장 네. 그다음에 뭐 처음에 이 만들어질 때 미녀 근데 신라가 특이하게 미에 대한 네. 아름다움에 대한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하기가 좀 재밌잖아요. 네. 상상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자극적인 이야기도 붙일 그렇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방금 네. 얘기하신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던 나라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신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신라 얘기는 뭐 이 역사 다 얘기하려면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사장님께서 저한테 네. 너무 많은 것을 빠르게 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지령이 있었구나. 아니 뭐 저는 제 의견을 전해. 예, 예. 그래서 네, 그거는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천천히 네. 가도 네, 네, 충분히 네.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네, 앞으로 네. 10년, 20년 이 방송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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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제 살라미 전법으로 그렇죠. 조금씩 네, 네. 맛있는 걸 좀 나눠 먹자. 네, 아, 그럼요. 아, 지나간 역사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역사가 무한할 뿐이지. 네, 네. 지나간 역사 유한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천천히 가서 김유신 저희 10부작이거든요.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하신 게 돌잔치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
삼국사기의 김유신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삼국사기가 네. 이제 그 기전체라고 네. 본기랑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제 김부식이 정리하기로 한 10권 정도로 정리를 해요. 네. 그 중에 김유신 열전만 3권입니다. 이게 본기는 왕을 중심으로 네. 열전은 네. 열전 그러니까 왕이죠. 왕과 왕통을 중심으로 가고 네. 열전이란 건 장군이라든가 유력자. 그러니까 본기 열전 이렇게 나누는 게 기전체 그렇죠. 방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유신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렇죠.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김부식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써 있기로 김유신 행록이라고 네. 그 김유신의 후손이 자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수십 권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추려서 네. 삼국사기에다가 실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은 것들은 빼고 너무 과장됐다 허풍. 싶은 것들은 네. 빼고 허풍. 자기가 생각할 때 김부식은 이제 유학자니까 네. 유학자로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싶은 것들만 추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렇죠.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김유신 생각하면 김유신은 왕이 아니면서도 네. 왕한테 충성하고 네. 왕조의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충신입니까. 근데 그것이 곧 역사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김윤신을 후대 김부식이 본 김윤신인 거지. 그렇죠. 그 그렇죠. 시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김부식은 뭐 김윤신이랑 관계가 깊은가 봐요? 아니요. 후대 사람이죠. 후대 사람. 한참 후대 사람이. 고려시대. 고려시대 사람이니까. 이름 네. 겨울이 비슷해서 물어봤어. 손자야, 손자.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김유신의 손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유식이면 말이 되지. 돌리잖아요. 부식이랑 유신은 좀 차이가 있죠. 네네. 전혀 네. 뭐 그런 그 연결이 된 사람은 아닌데. 네. 아무튼. 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지난 시간 거 댓글을 보니까 그 이 출처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할 이야기 같은 경우에 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연구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전에 밝혔던 그분 방송에서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까? 아, 연락 안 옵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출처 밝힐 때 제 거 갖고 하셨더라고요. 네. 아, 연락이 오는 얘기는 있어요. 출처를 있죠. 밝히지 않아서 서운함을 약간 표시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그분 정조 찐팬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혁 교수님이요? 네. 아니요. 또 다른 분이요? 한참 선배라서 네. 아니, 오늘 얘기할 오늘 거는 오늘 선배 컨디션 너무 좋네. 새해라서 네. 지금 자기가 하는 이렇게 다시 그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위가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한번 김유신에 대해서 길게 한번 같이 저랑 그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네. 많이 이제 참조를 했다라는 걸 밝히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신라에서 위치 자체가 독특한 사람이에요. 김유신의 혹시 그 선조가 누군지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선조. 선조. 신라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가야 사람이고 이건 드라마라도 나왔어요. 김수로, 김수로. 네. 그렇습니다. 금강가야. 금강가의 시조라고 알려진 네. 김수로의 12대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수로 말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김수로를 쭉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연극 배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네. 김수로 말고. 반지방의 그 김수로. 반지방. 야, 너무 오래돼. 주유소 습격 사건의 김수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달하시던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12대 할아버지가 이제 김수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금강가야 계열이었다는 네. 걸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거고 왕족입니다. 네. 가야의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입니다. 사대손. 그러니까 이 말은 근데 김유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 이 금강가야가 신라 쪽에 편입됐다라는 말인 거죠. 망하고. 편입됐는데 귀부인 거죠. 네. 할아버지 때부터 신라를 위해서 엄청난 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찌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합쳐지게 된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망한 거죠. 신라에서 망해졌던 나라의 왕족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원래
죽여버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눌러버릴 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서서히 스며들 수 있게끔. 네. 왜냐면 애초에 그 귀족 자기를 주거든요. 네. 이때 이제 시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노동력과 재산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군사력도 인정. 네, 군사력도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김유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라를 위해 전쟁을 엄청 해요. 그리고 성과를 대단히 큰 성과들을 내거든요. 아, 할아버지 이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김무력. 와. 이름부터가 세시했습니다. 김무력. 그리고 실제 싸움 굉장히 잘해요. 싸움 굉장히 잘해서 네.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백제. 아니, 김무력인데 사료에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글공부에만 매진했다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름이 다 했어. 그 한자 무력도 그 무력이에요. 네. 싸울 네. 무, 그 무의 힘력자. 오. 오. 약간 만화에서 나오는 네이밍 같네요. 네. 슬램덩크의 김수겸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거든. 너는 선수겸 감독이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거잖아. 걔는 감독 있는 팀에 가면 안 돼. 창석이 오 드립인 거잖아. 그러니까. 정서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백제랑 이때 신라가 전쟁을 엄청 심하게 이제 네. 시작하는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백제 성왕이라고 네. 굉장히 중흥을 이끌었었던 왕인데 네. 이 성왕을 죽여버립니다. 김무력 씨가 네.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무력의 아들도 이제 김유신의 아버지죠.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싸움 잘해요. 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친구라고 표현하면 또 위인의 할아버지를 또 이런다고 또 그렇게 네. 아무튼 이 김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을 다해도 뭐랄까 이 가야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별 네. 이런 거에 아무래도 출신 자체가 그렇죠. 본토 출신이 아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기 위한 뭔가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꼬시는 여성분이 네. 신라의 왕실. 아, 요거는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사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죠. 네. 사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네. 네. 만나보니 왕족.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때랑 그때도 너무 티가 났을 텐데. 아, 그럼요. 네. 아니 저 뭐냐 이 누가 중매 써서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되게 특이한 기록이에요. 네. 왕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네. 당연히 중매 결혼을 네.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집안 대 집안의 그쵸.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건 네. 연애 결혼 전에 네. 연애 야합을 먼저 합니다. 아, 야합이요? 아, 그렇게 써 있어요. 야합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밤에 합치는 거죠. 에, 들야자. 들야자예요? 또 들에서 합치는 거죠. 더 섹시하네요. 밤에 합치는 건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그 생에 들렸자 사적인 그렇죠. 예. 네, 사적인 어떤 네. 합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제 통혼권이 정해져 밀떡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밀떡. 몰래. 교수님 그런 바 오늘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아니야, 안돼 안돼. 양보해 주세요. 저희도 그러면 다음 주부터 프로파일링 공부해온다. 싸우는 거야. 근데 아니, 싸울 게 없어서 이런 데를 갖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통원권이 정해져 있는데 네. 야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네. 약간 합리화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요건 사실 독특한 서술이죠. 열전에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 기록은 없어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서현이 그러니까 네. 아빠죠. 임유신 네. 아빠가 갈문왕의 입종의 아들인 수쿨종의 딸 만명.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진흥왕 계열의 아마 진흥왕 동생의 뭐 이렇게 자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누구 스쿨존이야?
흙종 속 흙종 흙종 저희도 모르게 천천히 갈 뻔했어요. 김속 30kg 30kg 이하로 갈 뻔했어요. 갑자기 그 로마자가 나와서 로마 시대가 나와서 이때 당시 이름이 원래 조금 그렇습니다. 흙흙 깜짝 놀랐어요. 스쿨존이라고 사실 저 질문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욕을 많이 먹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우리 저 멘트 전쟁이야 뭐야. 스쿨존 김숙흘종이었을 거예요. 숙흘종. 네, 숙흘종. 그 숙흘종의 딸 만명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눈짓으로 꾀어. 아, 눈짓으로 꾀었다. 아, 기술이 들어왔어요. 네. 아, 장소리도 쓸지 않은 기술이. 말 타고 눈빛 했구나. 예. 어. 중매를 기다리지도 않고 결합하였다. 야합하였다. 아. 이렇게 이제 몰래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숙흘종이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열받아. 근데 단순히 야합이라서 열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야계랑 그렇죠. 출신. 우리는 아. 지금 신라 왕실인데 가야계 애랑 그렇게 가지고 가둬버려요. 딸을 가둬버리는데 갑자기 그 별채의 문에 벼락이 떨어져. 원래 가두면 더 보고 싶거든. 벼락이 떨어지자 지키던 사람들이 놀라 어찌할 줄 모르는 틈에 만 명이 구멍을 빠져나와 서현과 함께 딸 서현이 있었던 그 만노군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제천인가 가는데 네네 제천 진천인가 진천인가 어쨌든 야반도주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도망갔다는 거죠. 네. 서현의 네. 시급이라고 하는 그곳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동네로 가갖고 이제 살게 됐고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스쿨종에 허락했다라고 네. 되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있는 그대로 정말 둘이 사랑해가지고 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서연이 아까 말했던 네. 정치적인 어떤 의도 속에서 네. 납치원일 수도 있어요. 납치원. 아 납치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실제로 가능한 것은 이 저 유목민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자를 납치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단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요. 아, 그 당시엔 자면 무조건 이제 그냥 따라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뭐 그렇게 됐게 된 경우는 나는 수습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원래 또 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아이들끼리 모이는 이런 모임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네. 고려시대 팔관회 같은 형태로 눈짓을 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여러 가능성이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집안이 이 둘의 결혼으로 인해서 네. 뭔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김유신 때쯤 되면은 왜냐면 외가 쪽은 어쨌든 김유신 입장에서 외가 쪽은 신라의 왕족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집안이 결합이 되면서 김유신 때쯤 되면 좀 뭔가 신라 사회에서 공고한 그쵸. 좀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획득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위는 미워도 손주는 미워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위는 그쵸? 사위는 남이입니다. 그런데 손주는 자기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건 명확한 겁니다. 그렇지. 김유신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노군으로 도망간 다음에 네. 나와요. 그러니까 야합 때는 사실 애가 안 나왔던 거죠. 만노군에 가서 자식을 낳는데 태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태몽. 태몽도 기록이 돼 있나요? 네. 이분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그렇죠. 왕보다 네. 더 지위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경진일 밤에 화성과 토성, 네. 화성과 토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별이 한 움큼 내려오는 되게 꿈을 좋은 태몽 같다. 엄청 좋은 태몽. 아, 이때도 천문학이 좀 발달해 있었네요. 하긴 여기에 첨성대도 있던 그럼요. 곳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가장 최첨단 과학인 네. 거죠. 근데 여기에 과학에다가 덧붙여서 약간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약간 네. 운명을 점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건 아빠가 꾼 그 태몽인 거고 엄마도 태몽을 또 꿔요. 다른 태몽을. 또 그 밤에 갑자기 어떤 동자가 네. 금관으로 된 갑옷, 금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자기한테 걸어오는 그런 꿈. 그러니까 태몽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양쪽으로 다 좋고 다 진귀하다. 그러니까. 나는 금관가야 출신이다. 근데 그거는 M장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하는 뭐 나중에 해석을 그렇게 보시는 건 맞아요. 아, 개소리를 이렇게 또 아니 진짜 설명해 주시잖아요. 말하자면 태몽이란 것은 네. 이것을 이렇게 붙여갖고 나중에 이 유명한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그 법칙이란 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태몽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게 엄청 옛날부터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그거로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존귀한 걸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태몽이라고 김이, 그렇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김유신이 뭐 진짜 뭐 지나가는 개돼지에 이렇게 났다고 하면 그게 믿겠어요? 실제로 믿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럼 견원은 왜 지렁이가 돼? 똑같은 그럼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무식이 네. 자기는 이 뭐가 이성적인 것만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20개월 만에 나왔던 그러니까 20개월이요? 아,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오래 있었지. 아, 이게 아마 근데도 이게 아마 우량하였을 네. 우량하였을 것이다. 네.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20개월이면 첫 야합 순간부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첫 야합과 애난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붙였을 수도 있는 거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20개월 동안이나 있을 정도로 네. 너무 거대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네.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반대로 칠삭동의 한 명에는 뭐예요? 네. 역사 속에서 이 개새끼거든. 네.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거나.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의미가 그런 것. 사실은 칠삭동이 아니에요. 한 명. 아니,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네. 엄마가 오래 품었을 수 그렇죠. 뭔가 그게 고귀하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난생설화 같은 형태처럼 중요한 분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 4.8kg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와. 저 같은 경우 30kg을 품어야 됩니다. 엄마. 야. 4.8kg. 저 2.3kg였거든요. 네. 거의 2배 넘었었네. 그렇죠. 와. 태어났을 때 김이 이미 한 3살짜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대단하네. 아, 3.8이었나 4.8이었나? 네. 차이 어쨌든 그랬어요. 네. 굉장한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김유신이네요. 야, 탄생설화가 이 하나는 이제 맞춰졌습니다. 하나 더 맞추면 되는데. 태몽만 만들어 넣으면 돼요. 네. 근데 그러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 청년기, 청소년기의 기록들도 범상치 않은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것도 추린 건데도, 김부식이 추린 건데도. 일단 이 사람이 15살에 화랑이 됩니다. 15살에 화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좀 따르는 이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세지만. 네. 따르는 이가 많았는데, 17세가 됐을 때, 이제 고구려, 랑 이제 그때 계속 신라를 네. 치는 시점이거든요. 이 네. 시기가 되면 신라가 왜 지능한 이유기 때문에 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한반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제 고구려 양쪽에서 공격을 조금 받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김유신이 그걸 보고 비분강개하여 비분강개하여 갑자기 석굴로 들어가. 석굴이요. 석굴. 그러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합니다. 목욕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네. 막 이러면 아 저기 적국이 무도하여 승량이야 호랑이야 되어 우리 영역을 침범하니 네. 내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나에게 네. 힘을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4일 정도를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 석굴에서 네. 저기 멀리서 배옷을 입은 네. 승려가 걸어옵니다. 아 이때 꼭 승려가 나와야 돼요. 지나가던 승려 저기서 그렇죠. 나온 승려. 네. 네. 근데 사실 뭐 그냥 지나가는 승려일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승려가 쭉 지나가다 아 여기는 독충과 맹수가 많아서 무서운 곳인데 네. 네가 한 소년이 여기 와서 혼자 거처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본 거죠. 네. 뭐 이 사람이 뭐였을지는 몰라요. 네. 네, 물어보는데 갑자기 이제 김유신이 그 사람 알아봤다고 돼 있어요. 네. 비범한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인 네. 것 같구나. 혹시 존함을 들을 수 있지요? 라고 했더니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난승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난승이 아니다.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비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안 해주셨나 봐. 계속 네. 그 뭐 비법을 얘기 안 해주는데도 계속 네. 뭐라고 하니까 그 비법을 얘기해 줬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무슨 비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안 나와. 세상을 구할 비법이겠지. 네네네. 이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네가 계속 나한테도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네. 어린 나이에도 삼국을 병합하려는 뜻을 품고 있구나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아마 당연히 뒤에 붙여진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삼한일통이라고 하는 네. 그런 개념 자체는 이 시기에는 없던 개념이거든요. 그때는 사서에 없죠. 아예 없죠. 이제 붙여진 겁니다.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김유신이 행록에 있는 거죠. 네네네. 행록에 있는 거라면 갖다 쓴 거니까. 근데 뭐 이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는 이제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네. 건지.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계속 그럼에도 고구려랑 이 백제가 괴롭히니까 또 또 석굴로 들어가요. 네. 그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도 막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 아닙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디 굴루만 네. 가면. 이거 약간 그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위인의 네. 그 어떤 설화 약간. 아.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왜 김윤희 씨는 고구려와 백제에 같이 붙느냐면은 김무력 집안 자체가 네. 한강 유역의 일종의 시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접경지대에 배치를 한 거예요. 가야게 니네 공을 세워라라고 이게 양쪽으로 다 얻어맞는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네. 만농구는 아마 충북 진천이나 제주 그쪽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쪽으로 계속 얻어받는 지역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김유신이 저 신라에 경상도 어디 쪽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인 거예요. 일종의 네. 시급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김서연, 김무력 집안이 지키고 신라의 최접경 지역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막아내야 되는 그 집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네. 천관시인이 내려와가지고 네. 아, 많이 좀 왔다 갔다 했네요. 네. 그 네. 아, 이건 다른 굴입니다. 이 정도면 톨게이트 아닙니까? 만약에 한 굴이면, 만약에 한 굴이었다면 거의 톨게이트예요. 인터체인지인데 다 왔다. 네. 나중에 천관녀가 누군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 천관녀랑 뒤에 나올 천관녀가 역사 연구자들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 관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 천관녀가 갑자기 빛을 비춰주는데 어디에다 빛을 비춰주냐면 검에다가 네. 김유신이 차고 있던 보검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검에다가 연기를 내려줬다. 전형적인 영웅소. 그렇죠. 영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검을 차고 이제 네. 이제 보검은 아더왕의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검을 차고 이제 전투에 나가는 네. 거거든요. 이 전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7년 정도 있다가 전투를 첫 기록상 나와 여기에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상 김유신의 첫 전투예요. 네. 하는데 이때 같이 가는 사람이 이제 용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빠도 같이 갑니다. 서현도 같이 가서 네. 하는데 김용춘은 김춘추입니다. 그렇죠. 네. 김춘추의 아빠죠.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때 이 전투에서 아마 네. 김춘추의 집안이랑 김유신의 집안이 서로 만나가지고 아마 크로스를 했을 걸로 네. 보여져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때 완전히 깨집니다 신라가. 고구려한테 완전히 개박살이다.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김유신이 손을 딱 드는 거죠. 네. 이때 정도면 이제 뭐 20대이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아빠가 잘 나가는 사람이지 자기가 네.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손을 들고 네. 아 지금 사기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혼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수의 네. 병력을 들이고 같이 이렇게 가서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들며 네. 적장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돌아. 혼자 가서? 네.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당백으로 이제. 네. 일당백으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무쌍을 찍었다구나. 그렇죠. 삼국무쌍을 찍은 거죠. 가서. 그걸 보고 아군이 이를 보고 승세를 타 공격해 5천여 명을 베어 죽이고 네. 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첫 전투였는데도 네. 여기에서 그걸 보여준 거죠. 자기의 군사적인 능력을 네. 엄청난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뭐 엄마가 그 왕실이기는 네. 하지만 여전히 가야계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때는 이제 중첩적인 네.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되는 집안이 네. 김춘춘의 집안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유명하죠. 네. 네. 그 김춘춘의 집안이 아까 말했었던 그 전투, 그 낭비성 전투인데 그 낭비성 전투에서 그 만났을 때 뭐 또래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김춘춘이랑 김유신이 친구가 돼요. 네. 친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설화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축구하다가 네. 축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문희. 네, 문희 설화 그 나오는 건데 둘이 그 들뜰에서 축구를 네. 했대요. 김차기 놀이를 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일지는 몰라요. 네. 아마 이 축국은 네. 예전에 네. 그 말 타고 네. 뭐 이렇게 양의 머리를 돌리는 것에서 유래됐고 그것이 뛰는 상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역투기에서 무슨 머리를 갖다 넣는 걸로 그러니까 축국이 됐다 여러 가지 상으로 했는데 아마 비슷한 게 워낙 많아서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도 너무 많아요. 승마와 격투와
국이 종목이 합쳐진 거죠. 뭔지 몰라요 사실. 다들 상상의 영역이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에서 폴로 같은 계열이 네.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따뜻치기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남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뭐였었다라 정도까지. 네. 이제 여기서 김유신이 이 집안이랑 뭔가 좀 중첩적인 뭔가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김춘추의 옷걸음 축구하다가 네. 옷걸음을 일부러 밟은 거죠. 네. 그리고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옷을 일부러 찢지 뭔가 네네. 인연을 만들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서 누이 동생이라고 돼 있어요. 문희라고 하는 네. 얘 네가 옷 좀 꼬매줘. 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 자연스럽게 옷을 벗을 몸을 벗게 돼 보게 되고 되게 너무 섹시하다. 현대극 느낌이다. 보통 이제 출신이 조금 이제 천하거나 모자른 사람이 귀족들이랑 약간 친분을 쌓으려고 맞아요. 스포츠 이용하는 경우 많고 네. 일부러 막 실력으로 약간 네. 보여주거든. 그러면은 하, 이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이러면서 자기네 집에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족하고 눈 맞고 이런 그치, 게 그쵸. 되게 뻔한 스토리인데 어디 부분이 찢어졌었대요? 그런 거 그건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해 그게 어디 부분이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몸에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깨는 아니겠지. 어깨는 뭐가 재미없잖아요. 고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되어 그럼 뭔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뭔가 되게 설렜겠다. 상탈 다하네. 입고 있는 상태로 그러진 않았을 거고. 진짜. 벗어야죠.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바늘 잘못 찌르면 어떡해. 벗어줘야죠.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전 예전에 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엉덩이에 뭐가 좀 났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고 나서 흉이 생긴 거예요. 네. 그 흉을 너무 없애고 싶어서 엉덩이 레이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레이저를 받고 끝나고 피부과 선생님이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너한테? 야 이건 의료법 이거 의료법 위반이야. 이거 좀 위험한 얘기야. 본인이 야. 그냥 흔쾌히 재밌게 얘기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만나셨나요? 그분? 안 만났죠. 그때는 안 만났는데. 엉덩이 까고 치료받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근데 갑자기 그런 옷 그, 근데 꼬매다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레이저 엉덩이 치료하면 크림 마취도 볼 하는 거예요? 마취 크림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지지는 거야? 그게 이제 흉이기 때문에 그냥 토닝이라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위에만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김준수의 황당해 하는 거 봐. 궁금했어. 김유신 얘기에다가 엉덩이 얘기를. 아니 뭔가 이렇게 옷걸음을 꼬매주다 보면. 야 근데 진짜 야 의사 대단하네. 웬만하면 그런 쉽지 않거든. 근데 뭐 김춘추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야 뭐라 옷걸음을 꿰맨다는 핑계로. 네.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네. 이후 김춘추의 행동 거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후 춘추는 유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맨날 틀어지는 거지. 여기 재봉틀 맛집인가. 네, 그 이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문희가 임신하게 되었다. 옷걸음 꿈에다가. 옷걸음 꿈에다가.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결혼 전입니다. 그렇죠. 옷에다 바늘 깨다가 몸을 꿰었군요. 네. 근데 이제 김유신이 이런 거잖아요. 김춘춘의 집안은 완전히 딱 신라 왕실이에요. 네. 신라 왕실이고 이렇게 됐는데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네.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기 동생이 네. 임신만 시켜놓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네. 아 네가 혼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 누이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화형에 처하겠다라는 걸 소문을 내요. 야 초강수를 네, 소문을 내요. 네. 소문을 내고 실제로 이게 왕이 그 행차하는 날짜에 네. 맞춰서 불을 피웁니다. 어머. 아 진짜로 화형 시킬 것처럼. 네 불을 싹 피워요. 그리고 소문도 내고. 네 소문도 네.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저 불났어? 뭐야?라고 물어본 거죠. 네. 저게 무슨 연기야?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 사실은. 김유신 동생이 네. 아주 임신 아직 결혼도 안 해 임신했는데 어떤 죽일 놈하고 네. 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불태워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이제 막 난리가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옆에 있던 그 김춘추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 새끼구나. 야, 이렇게까지 묘사가 돼 있어요. 상부사기에 네네, 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드라마 같다. 그래서 안색이 변한 춘추를 본 왕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임을 직감하여 왕 눈치도 왜 이렇게 빨라? 눈치 존나 빨라. 네. 얼른 가서 구해주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서 사돈이 됐구나. 그래서 계기가 이거 왕이 허락한 거니까요. 네. 왕실과 한쪽은 완벽한 신라 왕실인데 한쪽은 네.
약간 하프잖아요. 네. 그럼에도 예. 그러니까 결혼해라라고 왕이 하라는 거죠. 기회를 만드는 김유신의 이런 천재적인 이런 걸 등기 위해서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네. 거죠. 네. 아 근데 드라마 서사가 좋네 이게. 서사가 좋은 게 많죠. 좋은 게 많죠.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말목 자른 이야기가. 네. 왜냐하면 요때쯤 되면은 이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한 십몇 년간의 기록은 삼국사학에 안 나와요. 네, 그 기록이 안 나와 있고 네. 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너무 네. 과장되어 있어서 뭐 그렇죠. 했을 수도 네. 있고 싹 다 지웠을 수 뭐 있는 거 한 건데. 참고로 지금 말씀드릴 그 이 말목 자른 이야기는 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삼국사학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죠. 아예 안 나오는. 그럼 어디에 나오는? 나중에 아마 다른 네. 다른 사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유신이 이제 그술 여자가 나오는 아예 네. 뭐 거기 나오는 기생집. 이때는 뭐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자 노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데서 이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몇 살 때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대 때인가? 그게 잘 안 나와요. 기록상 아마 이 시기일쯤이지 않을까. 그럼 20대 중반쯤. 첫 전투 네네네네. 이후에 네. 화랑으로서의 어떤 힘이 있었을 네. 때쯤 네.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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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혼을 냈다는 거죠. 만 명. 너 이럴 거야? 뭐 이렇게 혼을 냈다는 그래서 네. 그거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안아야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야 너희 엄마랑 아빠 둘 막 결혼하기 전에 눈 맞아가지고 지금 너 임신해가지고 임신 이 모양 이꼬라지가 되는데 지금 너 애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응? 너도 지금 그런 생각이야? 뭐 이렇게 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임식이네. 네. 남편 보고 없는 년은 자식도 아니 김소연 대단한 사람이다. 김소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김유신 집안한테 적이 될 수 없어. 김유신 집안 대단. 자기가 잘 깨었으니까 자기 신라 왕족인데. 집안에서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그렇지 뭐 집에서 좀 화상. 네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애들 등짝 쓰면 깨었을 수도 있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말이 영악한 말이 네, 말이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술 먹고 그 다음 날 집으로 가지 않고 원래 그 술을 마셨던 그 여자네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졸다가 딱 깼는데 그 집 앞에 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말의 잘못이요. 나쁜 놈. 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목을 자르고 왔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천관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근데 천관이라고 돼 있어요. 천관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뭐 흔히 말하는 기생집이 아니라 뭐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종의 신녀. 신녀. 약간의 계급이 있는 신녀와의 네. 어떤 연문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신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마도 이걸 따르기 위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네. 이건 왕실에 소속돼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복잡한 것에서 단순히 술만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 이 청관 아마 이 시기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집안의 네. 여성이었는데 네. 이 사건 이후로 네. 이 여성이 승려가 돼서 승려가 돼가지고 나중에 후순하기를 네. 그렇게 했다 청관이 됐다. 네. 근데 그걸 그냥 청관이라고 그냥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그런 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 청관과 네. 제가 아까 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굴로 찾아왔던 청관 네. 보검에 그걸 그 영험함을 해줬던 그 이름이 똑같 한자가 똑같으니까 네. 이게 무슨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굴로 면회 왔을 수도 있지. 그때도 만남을 이어가다가 굴로 면회 왔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랬을 굴로 면회 왔을 수 있지.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김유신의 영맹함과 네. 김유신의 인간됨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사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단호함을 그렇죠. 그렇죠. 남성이었다. 네. 뭐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설화겠죠. 네. 요거 비슷한 게 나중에도 나옵니다. 네. 이제 전쟁을 김유신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미친 듯이 해요. 신라가 이 시기에 이제 이후에 계속 백제를 네. 멸하는 것까지도 나아가고 고구려랑도 계속하고 네. 나당 연합군이랑도 전쟁 계속 하거든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시기예요. 네. 말도 안 되게 전쟁을 많이 하는 시기 다 갑니다.
그 전투에 다 가요.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이었군요. 싸우는 잘하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신라의 원래 귀족들보다 어두운 귀족들이니까 그렇죠. 자기 정체 자기 네.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 이게 전쟁에서 계속 이거 업을 쌓아야 네, 업을 자기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자격지심의 발로였을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로 배씨 집안은 네. 신라의 원래 귀족 육촌 중에 하나입니다. 배씨들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를 하지. 아 이건 놀라운 네. 건데. 네. 원래 그 이 박혁거세 때 육부 육촌이 배씨도 있습니다. 여섯 네. 개 성 중에 배씨를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그때 형성된 네네. 귀족들은 네네. 그렇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같은 외부에서 온 귀족들 이게 사실 신라의 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그 혹시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그렇죠. 네. 영화에 보면. 그분이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네. 너 가야게 새끼가 막 이런 식으로 네. 네네네. 가야게 새끼 주제에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신라 안에서 네. 이 신라라고 하는 이 귀족 사회 안에서 가야게라고 하는 차별 의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하프라도 네. 김유신 입장에서 절반이 가야 쪽 아버지 쪽이 가야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격지심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무엇인가가 굉장히 필요했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최상류로 올라가면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는 텐데 그렇죠. 양쪽 다 외할아버지 쪽도 친할아버지 쪽도 다 신라의 왕족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흠결을 찾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많이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집에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막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도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우 집 근처까지 왔는데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야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우리 집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밑에 사람한테 네. 밑에 사람이 물을 딱 갖다 준 거죠. 물 한 잔 딱 마시더니 물 맛이 변하지 않았군. 그러면 괜찮은 거니까 난 그대로 다시 전장터로 가. 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뭐 물맛이 뭐 네. 애비양이랑 삼다수를 구분하기 거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설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네, 그런 사람인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좀 단호함이 강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길만 가로 왜 웃는 거죠? 사실 이제 물맛이 변하지 않았군 이렇게 계속 하면은 사실 개그를 치려면 일부러 소금 존나 넣는데 표정을 보는 거지. 분명히 물맛이 변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시면서 안 변했다 이제 가지 말아 나가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물맛은 인심 밀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 어떤 사람의 성정을 얘기도 하죠. 그걸 은유화한 거죠. 네. 근데 이 김춘추와 김유신의 집안의 어떤 강고한 콜라보가 네. 한번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저번에도 한번 저번 시간에 의정할 때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김춘추의 딸이죠. 네. 김춘추의 딸. 고타소. 네, 고타소라고 하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김품석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네. 대량 합천 지역에 이제 성주로 대야성 그쪽에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김품석이가 개새끼. 자기 부하장수의 부인을 네. 취했던 아~ 네,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예요. 김춘추 입장에서 사위예요. 그 사위죠, 사위. 사위, 사위. 김춘추 입장에서는 사위고 이 고타소가 이 문희의 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네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춘추가 뭐 한 여자만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딸인 거고. 네, 어쨌든 딸인데 어쨌든 지방계 집안이기 때문에 네. 그 지방에 사위가 사고를 네. 친 거고 네. 그 사고 때문에 결국은 이 합천 지역을 잃어요. 대하성의 부성준가? 김품석의 네. 부하가 문을 열어 백제한테 문을 열어갖고 네. 대하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고타소가 처형되는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시신까지 어디다 묻어버리거든요. 백제 애들이 네. 왜냐면은 이전에 그 김무력이 네. 성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계단 밑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렸거든요. 네. 그랬던 거니까 서로 복수전입니다. 복수전.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목을 베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신을. 네. 시신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합천 지역을 뺏겼다가 아니라 합천 지역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을 김춘추와 김유신네 집안의 사람이 네. 뺏긴 게 된 거잖아요. 네.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뭔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인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때 김춘추가 선택하는 게 고구려로 가는 겁니다. 연합을 이게 고구려와의 동맹을 네네. 성사시켜서 백제를 치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 백제랑 아니 고구려랑 신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다시 동맹 맺읍시다라고 하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러 가는 건데 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 도전이죠. 네. 엄청난 도전이죠. 근데 네. 갈 때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서 김춘추한테 내가 지금 너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고구려에 들어가서 해를 당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김유신이 네가 가가지고 안 나온다. 네. 그럼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고구려를 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가요. 근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었던 건데 납치를 합니다. 네. 고구려에서 김춘추를 가둬버려요. 네. 네. 가둬버리는 상태에서 60일 정도로 못 나오거든요. 네. 왕의 전권 대사를 가둬버린 거죠. 네, 가둬버린 거죠.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김유신이 거기 쫄지 않고 네. 오케이 안 왔어. 왕한테 가는 거죠. 저 가겠습니다. 네. 구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구려 쪽에 흘려요. 간다. 김춘추 너 몸에 손하라도 까딱하면 우리가 친다. 이거 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패기가 넘친 거죠. 이렇게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이제 고구려 쪽에서 그걸 듣고 네. 이 뻥카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김춘추가 풀려나게 되죠. 서민 씨 약간 김유신한테 반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약간 네. 좀 멋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멋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면 진짜 멋있는 네. 거지. 김유신 그 행록이라는 굉장히 과장된 소설들 많이 김유신의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실제 역사는 김유신은 등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수 있는 건데 이제 자손들이니까 우리 할배 멋있게 네. 표현해야 돼서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근데 그렇게 했겠죠. 그 정도로 아무튼 패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백제를 치는데 엄청난 그 힘을 쏟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수는 지금 백제니까 신라 입장에서 네. 그럼 뭐 집안 사람을 죽인 사람 네. 그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김신 열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것도 왜 이런 식으로 서술했을까 싶은 게 네.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갑자기 술 먹고 놉니다. 갑자기요? 김유신이. 술을 먹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전쟁이 네. 계속 일어나는 시기인데 갑자기 막 술 먹고 놀았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술 먹고 노는 거를 본 네. 밑에 장수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이제 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백제 아 백제로 백제로 가야 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장군님 왜 이러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김유신이 이제 다 준비가 되었구나. 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내 밑에 장수들이 먼저 나한테 얘기할 정도로 네. 이건 내가 봤을 때 민망해서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뭐 술 먹다 걸리니까 민망하니까 그냥 네네, 뭐. 아 니들이 이제야 준비가 되었구나. 대구나. 근데 이제 오랜 전쟁에 지쳐서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가자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좀 자발성을 뭐 그렇게 쓴 거죠. 사실은 행장 네. 그런데 사실은 행장 네. 많이 마실 수 있는 역사 뇌피셜이니까 뇌피셜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무서워 쫄아가지고 네. 술 먹고 있는데 밑에 장수들이 와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군이니까 니들이 준비가 되었구나.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뭐 그럴 수 있어. 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갔다는 거 가죠. 근데 가는 곳이 아까 말했던 뺏겼던 그곳으로 가는 대하성으로 가서 치어서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8명을 사로잡아서 네. 그 8명의 백제 인질을 가지고 백제랑 딜을 치죠. 8명을 보내줄 테니까 아, 주요 인물이었나 보네요. 그래도 백제 뭐 성주라든가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뭐. 주요 인물일 수 있죠. 그러니까 8명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그때 니네들이 갖고 갔던 김품석과 네. 김춘추의 딸 시신이라도 네. 받아 이렇게 해달라 해서 교환을 합니다. 네. 근데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네. 거침없이 백제를 공격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바꾸게 간 다음에 네. 바꿨으니까 됐어 가자라고 해가지고 또 백제의 그 주변 성들을 싹 정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머리도 이걸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네.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작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네. 거침없이 돌진하는 약간 돌격형 인물이었었던 거죠. 근데 없던 전쟁까지 만들어서 적었을 리는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정도로 하면 바로 이제 이 도성으로 들이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성 몇 개를 뺏었다 수십 개를 뺏었다라고 돼 있고 양쪽 모두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압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이제 저기 당나라 군이 와서 그때가 그때는 된 거고 뭐 상태는 뭐 기록으로는 12개의 성을 빼앗고 2만 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9천 명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백제 쪽을 압박을 크게 압박을 합니다. 밀려 있었던 백제와의 싸움에서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20만 대군을 우리 소정방 20만 대군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오케이 백제는 이제 완벽히 몰아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저번에 의자왕 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뭐 삼국사의 본기와 여기로 놓고 이제 서로 없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본기에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일단 그 소정방 쪽 당나라의 소정방 쪽이 이제 해안가로 들어오고 육지에서는 김유신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당나라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동쪽에서는 이렇게 치러 가는 거니까 근데 만나기로 했어요. 그 6월에 서로 만났는데. 백제 쪽을 치기 위해서 7월 10일에 사비성에서 만나자라고 한 거예요 소정방이. 근데 이제 소정방은 사실 20만 대군을 끌고 13만 대군을 끌고 오거든요. 13만 대군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쪽 그 동쪽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서 만난 게 이제 개백의 결사대랑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뭐 그 황산벌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결사됩니다. 개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무장이었고 굉장히 전투에 능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돼요. 그 유명한 그 관창 못 잘리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황산벌에서 박중훈 씨가 개백을.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필라군이 전라도를 통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남천. 제 고향인 이쪽 남한강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김유신의 본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이게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보급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 못 맞춰서 이제 김유신이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좀 시일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약속했었던 시간에 사비성에서 못 만난 거예요. 완전 소정방이 지랄지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쟤 죽여버리고 제 약속 안 주겠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김유신이 거기에서 쫄지 않고 뭐 믿건 안 믿건 기록이 내요 이렇게로는 당나라랑 전쟁하자.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약속 못 맞춘 것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그때 신라군 5만 소정방 당나라군 13만 이런 거죠. 대장군 소정방이 황산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서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의 군사와 결전을 한 후 백제를 깨뜨리겠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지는 뭐 혼잣말 했었어. 혼자 이렇게 적갔네 뭐 이래 한 건데 듣고 저 새끼 뭐라 그랬어. 아니 뭐 그냥 혼잣말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무유기하면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보급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김유신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많다고 하지만 소정방의 군대는 보급품이 없거든. 나중에도 그렇고요. 신라와 그 당나라의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대군이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밥을 해줘. 밥이 저번에도 계속 말하지만 전쟁에서는 밥이 정말 밥이 중요합니다. 그걸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멋있는 역할을 하지 않아서 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걸 수도 있는 거고 밥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신라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을 시켰죠. 백제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맞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소종방이 갑자기, 막 김유신한테 갑자기 또 태도 바뀌었어. 태도 바뀌어가지고 막 내가 이 승전을
나 황제가 나한테 재량껏 니네한테 그 화사품을 내리거나 이러는 거 네. 내가 재량껏 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백제 땅 내가 이제 당나라가 차지한 거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나눠주려고 한다. 김유신 너 많이 가져가 이렇게 했는데 김유신 갑자기 거기서 또 겸손하죠. 아 제가 또 뭘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었던 그 이야기에 이거를 견주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미친놈이지. 김유신 미친놈이지. 아유 빵빵 떴다가 아까 나온 얘기는 참깨새끼 참깨새끼 굶어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김유신이 전략전술에 능하고 이것도 능했던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데 여기 나오는 건 과장이 좀 있다. 아, 그렇지만은 확실히 영웅은 맞다. 네. 아 영웅이죠. 영웅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당나라 황제도 김유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막 나중에 막 물어보 그 김춘추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이미.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요. 네. 니네 김유신이라고 엄청 잘 싸우는 애 있다며. 네. 어떤 애야? 뭐 이랬는데 네. 그때. 는 이제 김춘추는 이 어쨌든 당나라 군대를 끌어와야 되니까 네. 존나 잘 싸우는데요 해버리면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유 뭐 김유신이 아무리 잘 싸운다 그래도 아유 그 우리 또 천자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허허 그러한가 이러면서 이제 20만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서로 간에 좀 익스큐즈는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나라에도 유명할 정도로 김유신은 굉장히 뛰어난 무장이었던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많은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난세의 영웅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제 백제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사실은 고구려였거든요. 네. 고구려를 치러 가는데 고구려를 쳐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급이 중요합니다. 근데 당나라는 고구려를 칠 때 평양성으로 이건 지난 시간 이제 사장님이 안 계셨던 편 네. 수화의 전쟁에서 네.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도 가지만 밑으로 직공도 하거든요. 평양성 수도로 바로 가는 네.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로 이제 소정방의 군대가 들어갈 때 보급을 신라 쪽에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고구려는 안 망했어요. 네. 그리고 평양성 고구려의 영토는 이렇게 평양성이 여기 있으면 이 밑은 평양 밑은 고구려 땅이에요. 네. 황해도 황해도. 네. 여기를 뚫고 보급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아니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누가 역할을 할 거냐. 네. 저 적진 깊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적진 깊은 곳까지 우리가 저 당나라 군대를 먹여야 될 쌀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네. 지고 누가 갈 거냐. 근데 이미 이때가 되면 김유신의 전성기는요. 그 황산벌 영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백제와의 전투 때 이미 늙었어요. 이때 되면 60이 넘었거든요. 네. 그 나이 그 시절에 60이면은 70이 넘었나? 그렇죠. 나이가 많았죠. 아, 거의 하여튼 그 정도예요. 황충이네 이제. 네. 네.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끌고 가기가 조금 그런데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걸 누가 가려고 죽으러 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때 그냥 김유신이 직접 왕한테 얘기하죠.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가려고. 이 중요한 역할 제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그걸 끌고 진짜 고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막 말이 막 떨어져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막. 지금의 서울 북적을 통과해 갖고 네. 철원과 서울 북적을 통과해서 평양 쪽으로 그 길이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길을 뚫고 간 거예요. 김유신. 야, 만약에 김유신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사가 멋있습니다.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자. 네. 나가 대답하였다. 제가 과분한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 중임을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늙은 몸이 절개를 다할 때오니 제가 적국으로 돌아가 소장군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왕이 왕이 자리를 옮겨 유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공 같은 어진 신하를 얻었으니 근심할 게 없다. 만약 이번 일을 성공시킨다면 그대의 공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한 다음에 김유신이 갑자기 토굴로 갑니다. 또 굴로 가. 굴 매니아야. 그 전까지는 석굴로 갔다가 이번에 토굴로. 네. 굴 왜 이렇게 좋아해요? 토굴로 가서 목욕 재개하고 네. 영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앉아 향을 피운 지 며칠 밤낮이 지나서야 혼자 기쁘게 말한 하늘의 뜻을 받은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나는
이번 가는 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네. 그리고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아. 갔는데 이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네. 애들이 안 갈라 그러는 거죠. 가다가 죽고 막 이러니까. 네. 평양까지 3만 유총보가 남은 거리에서 애들이 막 다 죽고 이럴 때 갑자기 또 김유신 칼을 또 빼들고 이제 니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무엇하러 여기에 왔겠는가 하면서 또 자기가 또 선봉에서 이 네. 70 가까운 나이에 자기가 먼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에 네. 감탄하여 쭉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십도 이제 엄청났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갔어요. 그래 갔는데 소종방이 겨울이거든요. 네. 12월입니다. 아마 음력이니까 아마 1월 말쯤 됐을 것 같은데. 평양 추워요. 네. 소종방이 그 군량을 다 받고 네. 춥다고 다 돌아가. 야. 야. 이런 또 그렇게 온실 속에 하시면 저게 느낌. 믿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다 보니 이때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지 않아요. 이때 망하지 않고 평양성 전투에서는 이겨냅니다. 목숨 걸고 갔는데. 근데 김유신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하잖아요. 아니, 황당한 정도가 아니지. 네. 목숨 걸고 갔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 걸고 평양성까지 갔다가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러네. 적진한 가운데로 돌아가야 돼요. 또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근데 그걸 또 이겨내고 돌아갑니다. 심지어 소종방은 그냥 갔고 김유신은 돌아갈 때 백제 네. 아니, 그 고구려군을 무찌르면서 가죠. 이건 육로로 갔기 때문에 네. 소종방은 해로로 갔고. 근데 보급품도 싣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네. 아 보급품은 이미 다 줬어. 다 줬고. 줘버렸어? 네. 보급품도 없이 이기고 간 거. 자기네 보 자기네 먹고 쉴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쌀을 주고 군량을 전달하고 소종방에게 은 5,700푼, 배 30필. 머리털 30량, 우왕 19량을 선물했지만 군량을 받은 소종방은 춥다는 핑계로 전투를 그만두고 돌아갔다. 와. 야, 바다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김유신은 그 길을 다시 또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길도 없는. 이제 돌아올 때는 죽기 살기로 돌아왔겠다. 그렇죠. 이건 차라야 되니까. 막히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라 그래도 그렇죠. 이건 이기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살아서 돌아갑니다. 네. 살아서 돌아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백제 잔당들과 잔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백제에게 남은 군사들과 전쟁을 좀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이게 김유신이 싸운 어떻게 유의미한 전투 중에서는 마지막 전투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잔당들이랑 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군대 고구려를 진짜로 정벌하러 진짜로 정벌하러 갈 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당나라가 신라 요청을 할 때는 그 문무왕이 김유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두 사람한테 나와 있기로는 흠순과 인문이라는 흠순은 동생일 거예요. 네, 동생이에요. 네. 김유신과 같이 싸웠었던 계속 전쟁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둘한테 군사를 보내 가달라고 해요. 근데 울면서 얘기합니다. 흠순이. 만일 유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나이가 이른이 넘었는데. 74세 때. 74세. 74세인데. 그 정도라는 겁니다. 아우라가. 우리 둘도 계속 싸워 나갔었던 사람은 맞지만. 네. 김유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라의 장병들에게 엄청난 의미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한마디면 사기가 다른 거예요. 이때는 그냥 상징적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유신 74세 이때 평균 연령 40세가 안 됐어요. 74세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살 아니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넘지. 조선시대 때 보통 평균 연령이 40대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무왕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니네 다 데리고 가면 내 옆에는 누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김유신이 일단 쉬게 하고 두 장군을 보내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나당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때도 김유신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쉬다가 79세 때 이 또 죽음도 드라마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웅의 죽음입니다. 자, 라면 자주 드시나요? 건강관리, 식단관리 중이시라면 라면만큼 강력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라면은 칼로리 500kcal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 식단 관리 중에도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 자, 출출한 밤 야식이 땡길 때 참지 말고 가볍게 드세요. 자,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 매운맛, 순한맛 두 가지 맛이 있고요. 곤약 특유의 냄새 없습니다. 무지방, 무당, 저칼로리, 쫄깃한 식감이 특징으로 다 먹어도 오이 한 개 먹은 것과 같은 칼로리입니다. 자, 완뚝해도 18kcal, 18라면 18. 자,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더보기에서 구매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는 M장 기획 구독자분들에게는 기존 10% 할인에 10% 할인 더 해드리는 이벤트. 자, 10+10 할인 있습니다.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070-7576-0837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엔 검색해 주세요. 어, 이거 되게 와닿네요. 오이 한 개 칼로리라면. 어. 다이어트 할 때 오이 진짜 많이 네. 먹는데. 자, 오이 근데 먹긴 먹지만 진짜로 이거는 뭔가 뭐 그냥 뭐랄까 이 먹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배가 차는 느낌이 없으니까 호망감이 아예 없으니까 오히려 더 먹어 나중에. 맞아. 그렇죠. 근데 요 마틴조 곤약 라면 같은 경우는 진짜 라면 같으니까 먹고 나면은 그래도 한 끼 식사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이 만족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식사에 대한 유혹이 적어져요. 근데 칼로리는 똑같으니까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보시면 똑같잖아요. 네. 맞아. 뭐 맛있어요. 먹음직 맛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원래 라면보다도 더 깔끔하고 네. 피곤해. 지금 순한 맛 증정 행사가 있는데요. 네. 10개 사시면 한 개 더 드리고요. 네. 기존 20% 할인에다가 10개 사면 하나 더, 20개 사시면 두 개 더 드리니까요. 워낙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20개 구매하시고 두 개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틴조 곤약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엔 검색해주세요. 네. 요즘같이 하루하루가 팍팍한 가게 경제, 숨통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이 제대로인지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1 매칭을 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1544-5788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약자입니다. JK6003 검색해 주셔 친구 추가나 인터넷으로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뉴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하셔도 보장 분석 후 따뜻한 이디야 커피 한 잔,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보험장터. 자, 다들 뭐 보험 여러 개 들고 계실 텐데 뭐 사망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보험 등 뭐 다양한 제품들 상품들 가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조건들 굉장히 많아요. 중복이 많죠 보통. 네. 중복이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치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래서 보험이 혜택을 받으려고 보면 보험 들고 있던 건 세 개인데 보장은 한 군데서만 받아야 되는 맞아요. 거야. 너무 짜증나잖아. 세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주변에 들어달라고 하면 다 돌려줬던 거지. 맞아요. 자, 그런 식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돈들이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 사람한테 든 보험이 더 위험하다는데 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 좀 민망할 때 있거든요. 이거 네. 뭐야? 뭔가 의심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괜히 미안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보험장터 가서 그래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중고차. 나 보험 같은 경우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드는 게 낫다는 맞아. 이야기하는데, 자, 이미 들어놓은 보험을 쓸데없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로 들어달라고 원래 있던 보험 버리라 그러는데 버렸더니 그 보험이 진짜 좋은 보험이고 선녀였던 네. 경우도 많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려면 보험 장터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고 컨설팅 제대로 해주는 이 시스템을 통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현명한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데 이거. 자, 여러분 보험 장터 한번 크게 대인샷 네, 있으시죠. 보험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네. 중요합니다. 아이디 JK6003입니다. 네. 부강 유키바이오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코로나와 감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써야 하는 상황에 꼭 필요한 구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감기 등 환절기 건강에 민감하신 분, 또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에 가래나 기침 등 구강과 연결되는 목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분들 그리고 말 많이 하는 직업 가지신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를 검색하시면요. 한 개만 구입하셔도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M장기획 런칭 기념으로 M장기획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개 구매 시 한 개를 더 드리는 2+1 행사도 진행합니다. M장기획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를 검색해주세요. 네. 자, 이 프로폴리스. 자, 벌이 이제 식물에게서 모아와서 벌통 입구에 육각형의 벌집 지을 때 고기 주변에 바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되게 귀하겠다. 그럼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출하는, 그래서 약간 꿀맛이 나는 겁니다. 살짝. 자, 요거 이제 사람들 방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 또 미세먼지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갑자기 또 미세먼지 엄청 쏟아져.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긴 한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서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환기도 제대로 못 시켜서 이 집안의 공기도 좀 탁하고 외출할 때마다 이 기관지 건강 신경 쓰이실 텐데 프로폴리스 필수입니다. 이거 뭐 방송인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교수님들도 많이 쓰시고 저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발표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걸 꼭 갖고 다니더라고요. 네. PPT 할 때 목 갈라지면 아주 짜증나죠. 이런 거 쩍쩍 뿌리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강 유키바이오 울트라그린 프로폴리스였습니다. 네, 예, 본인이 봐요. 나의 죽음을. 본인이 이제 그거를 보는 게 그 집 앞에 병기를 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울면서 왔다가 사라지는 걸 본인이 봐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종의 꿈이.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봤다가 자기가. 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영웅서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기 죽음을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다가 울면서 돌아가는 걸 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이거는 필시 나를 보호하던 은병이 나의 복을 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망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79세면은 그렇죠. 뭐 게다가 뭐 이거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다가 죽은 거면은 아유 천수를 누리고 호상 호상인데 사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세월을 이 79세 중에 한 60년을 전쟁터에서만 그러니까요. 10대 후반 왕이 병문안도 왔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해요. 지팡이를 내려주면서 사실상 신하로서 내가 너를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왕이 아예 그거를 내려줍니다. 치사라고 치사. 네. 치사라고 거의 동등. 이거 왕까지는 아니지만 왕의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문무왕 때 그 조치를 취해주죠. 네. 아, 이미 뭐 과장하지 않아도 영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네요. 담백하게 저 팩트만 전달해도. 그렇죠. 왜냐면 이건 뭐 고구려 본기에 나와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다른 기록들에 나와 있는 것들로 봐도 과장은 있습니다. 확실히 보검 얘기. 장관녀가 뭐 나온다고. 이 정도 업적 세웠는데 그 정도 과장은 해줘야지. 그다음에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때 뭐 사관이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왕이 울면서 서로 막 얘기 독대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김유신이 그 전장터에 있었고 그 전장을 이끌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다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전투력 하나만큼 일단 엄청 났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라의 왕들보다도 더 유명한 장군이니까 그렇죠. 기록이 더 많고 신도 많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왕보다 그렇죠. 어떻게 장군이 더 기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뭐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송서미 씨의 마지막 세 줄 요약 오늘도 빠질 수 없죠.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안 하고 가겠습니다. 오창석 씨 뒤에 스케줄도 있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짧게 한 줄 요약. 뭐 별거 없는데 그냥 신라의 왕보다 기록이 많은 장군이었다. 방금 내가 한 얘기잖아요. 방금 내가 한 얘기잖아요. 백제 뚫고 고구려 뚫고 나당 전쟁까지 겪은 80세 노장까지 하다가 왕의 준하는 치사를 받고 돌아가신 신라의 거대한 장군 김유신. 이 정도면은 뭐. 지가 얘기하고 지가 먹지. 오늘 어마어마했네요. 네. 태기유신.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드라마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유신 주인공으로 한.
김유신이 주인공은 있지 않았나요?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네, 많이 단독 주인공은 아니었나? 선동여왕 때는 아마 네, 김유신을 엄태웅 씨가 엄태웅 씨가 맞아. 인지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그렇죠. 네. 드라마화가 되진 않았어. 실제로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유교의 나라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 두 개 정도 있죠. 네. 아니 왜냐면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실록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묘사가 가능한데 신라만 가도 이 개인적 해석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 하기에 좀 두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선동여왕의 김유신이 엄태웅 씨였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미리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뒤늦게 하려고 미루던 전쟁사들이 들어갑니다. 자, 세계대전 특집으로 네. 다음 주에 1차 세계대전. 전쟁사 아닙니다. 정치로 정치적인 정치 외교적으로 해석한 전쟁 정치사. 그렇죠. 아, 방송 전에 저 뭐 공부해 올 거 없어요? 볼 거라던가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보고 오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마치 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지난 방송이나 모니터링 아니 1차 세계대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영화나 드라마 하나라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1차 대전을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 재밌죠. 그거 재밌는데 알겠습니다. 전쟁 자체로 이야기할 건 많이 없고 그 정치, 거기에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재밌을 겁니다. 위주로 저희가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웬만하면 안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요. 저 총기 이런 거 전 모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세계대전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